슬기 씨가 추천하는 두 번째 메뉴. 쫄깃한 메밀면과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이 듬뿍, 고소함을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밀 비빔면입니다. 메밀 비빔면 나왔습니다. 전 사실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요. 메밀도 유명하다면서요. 그렇죠. 이것도 대한민국 최고예요. 진짜 이거. 약간 막국수 같은 느낌이에요. 진짜로? 아, 이거 잡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이런 게 다 있나 할 거예요. 지금 찾아라 맛있는 TV 박슬기입니다. 오늘 김호진 씨와 함께 스타에게 추천하는 맛있는 면 요리 네. 함께하고 계신데요. 메밀면을 들고 드시고 계십니다. 네네. 어때요? 근데 이게 비빔면임에도 불구하고 예. 약간 파스타를 먹는 것처럼 부드러워서 파스타, 크림소스, 네. 토마토 소스 아 크림 이제 보들보들보들한 느낌의 네네 부드러우면서 뭔가 이렇게 매콤함도 살짝 있어서 맞아. 예 그리고 고소해서 아주 이게 비빔면이라기보다는 냉파스타 같은 느낌이에요. 오, 거기 저쪽에 계시는 세 분한테 네. 세 분 중에 한 분한테 좀 먹이고 싶다. 아 어떤 걸 먹여드릴까요? 단무지? 괜히 긴장하고 있었는데. 며느리도 딸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몰래 만든다는 사장님만의 특급 노하우. 대체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을까요? 그럼 이건 양념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? 이거는 그냥 새콤하고 달콤하면서 좀 고소한 맛이. 아 뭐가 들어갔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 거기 있어요. 비법 양념. 찾아보시면 알아요. 약간 매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은데 땅콩 아니에요. 양념을 해가지고 한 두 달 세 달을 숙성을 시켜서 쓰는 거야. 금방 하면 이 맛이 안 나와요. 먹으면 입이 막 입안이 간질간질해야 되는데 비빔면은 이거는 담백해요. 깨끗하고 진짜 나 어릴 때 왜 매운 거 못 먹을 때 간장이랑 설탕만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주는 그 국수 맛이 나요. 깔끔하게 딱 입에 쫙쫙 감기니까 자꾸만 젓가락이 가게 되는 거예요. 너를 먹으니까 생각이 나요. 뭐요? 수빈 씨는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예요? 인생엔 틀렸어.